보겠습니다. 우리 20번 보니까 문제부터 봐야죠.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according to the passage? 와, 이건 뭐냐? 자,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이게 뭐 단속 평형 이론이라고 하는데 단속 평형 이론 뭔지 모르겠어. 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놈이 뭐가 된다? 얘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키워드가 있는 부분을 일단 정확하게 좀 읽고서 갈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장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자, 보니까 exponent. exponent는 뭐야 이게? exponent. 이게 ex가 out이고 pon이 put입니다. 바깥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놓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바깥으로 뭔가를 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떤 그 사상이나 학설 이런 거를 바깥으로 놓으니까 주장하는 사람들, 주창자가 되겠어요. 엑스포넌트는. 그렇게. 그렇게 내용 챙기시고. 그래서 엑스포넌트 of the theory. 그러니까 이론의 주창자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 functionated equilibrium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한다? 컨텐드 하기를, 주장하기를, that ER라고. evolution은, 진화는, 단순하지 않다. 점차적으로 이제 축적된 게 아니다. 뭐, 사소한 어떤 유전적인 변화가 아니라, 뭐대로? The original theory of evolution had proposed. 그러니까, 원래, 고전의 그러한 진화의 이론이 제안한 대로, 뭐 점차적으로 사소한 지네릭 체인지가 있었던 게 축적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읽기 전에 어떤 거?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Not simply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예측 가능해요. 진화는 뭐다? 거꾸로 Gradual accumulation of minor genetic change가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진화는 점차적인 게 아니라 급작스러운 거죠. 네. 급작스럽거나 급진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제일 확실한 건 이제 하나 더 보는 건데 일단 요거 갖고는 못 보나. 아, 얘는 코렉트니까 다 보긴 해야겠다. 아,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장 확인한 다음에 코렉트 문제는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됩니다. A 보니까 it predates.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비포니까 앞에 데이트는 날짜. 그러니까 얘가 뭐뭐보다 선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선행한다. 뭐를? 선행하는데 그 견해를 선행한다. 뭐뭐보다 앞에 온다. That genetic changes accumulate gradually. 유전적인 변화가 점차적으로 쌓인다. 이거는 이게 아니라고 한 그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contradicted information이네. 그죠? 그러니까 A는 답이 되지 않겠고 B번에 it claims that 얘는 주장하기를 evolution은 발생합니다 in quick bursts of genetic change. 내가 생각한 추측이랑 맞네. 그러니까 B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돼. 다른 거 안 봐도 됩니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촉을 믿어야 돼. 잭슨은. 네, 여기서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genetic change가 아니라 environmental change라고 돼 있어. 그 다음 문장이. 많이 읽으면 틀려요, 더. 오히려. 최소한, 가장 적은 문장을 보고 답을 하려고 하시면 좋겠고, 이제 행여나 해서, 이제 봅니다, 그러면. 자. 자. 일단, 또, 가볼게요, 그러면. 이것까지 보고 하면 좋은데, 이제, 꼼꼼하죠. 더 보고서,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C는. 자, 이건 언급하기를, abrupt environmental changes. abrupt. 어브롭트 하면 뭐예요? 이것도 서든이에요. 예.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바꾼다. deter evolutionary growth. deter 하면 뭐예요? 이건 멈추게 하는 거예요. 뭐 진화에 대한 성장을 멈춘다. 이것도 당연히 진화가 아닌 거니까. 이건 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뭐 좀 애매하긴 하네. 현재로서는 이 첫 문장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이거는
상호 간에 incompatible. 아인이니까 이거 반대죠? 그러니까 상호 양립하지 못한다. with the original theory of evolution. 그러니까 원래의 진화론과 양립할 수 없다. 아직 모르는 상황. 일단 확실한 거는 A는 아니고. 한번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는. 그럼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들은 주장하기를 갑작스러운 환경적인 변화가 또한 시작하게 한다. 뭐 상대적으로 짧게 그 급격한 환경적인 변화를 뭐와 함께 long period of status, OR genetic stability. 그러니까 OR 기준으로 이거 같은 뜻이니까 뭐 안정적인 그런 그거와 함께 in between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확 바뀌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가다가 바뀌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문제 읽었는데 일단 여기 지금 10번에 environmental change 이게 단연시킨다. 얘는 아닌 거죠.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는 확실히. 예, 그리고 그들의 견해는 not theoretically at all. 이상하지 않다. with the original conception. 아, 이거 D번 연결되죠? 버리면 되겠네. 답은 B. 오케이? 네.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 20번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리고 별표 친 이유는 문제가 어렵긴 했지만 일단은 이제 문장 하나 보고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독해 틀리는 부분은요, 일단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도 그 상당하게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해석을 써보셔야 돼요. 이제 머리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네.